범죄를 저지르셨다면 전 세계를 아마 뒤흔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이분은. 우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선생님에게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저의 판단이 아닙니다. 무서워. 한 분의 사주만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무섭다. 이번에는요, 여성분이십니다. 여자. 네. 제가 이번에는 선생님께 이분의 과거 사진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때 사진? 어린이 때라기보다는 한참 전의 과거지만 어린이는 아니고요. 자, 이 사진입니다.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아, 어린이는 아니네? 네. 딱 그냥 집결이 돼 있네요. 근데 네. 여기 턱 쪽하고 이쪽하고 여기에 재물이 들어있고요. 이분은 그리고 코에 명예가 들어있어요. 우와. 코에 명예가 있고 굉장히 야심가예요. 여자지만 남자들한테도 굉장히 호통칠 수 있는 분이시고 우와. 기로 남자 여자 따지지 않고 네네. 내가 다 누를 수가 있는 그런 굉장히 높은 기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꿈이 굉장히 원대하고 크죠. 우와. 만약에 이분이 뭐 나라에 정치를 하셨다면 보통 선보다는 엄청 많이 올라가셨을 거고 그래요? 만약에 혹시라도 이분이 범죄를 저지르셨다면 전 세계를 아마 뒤흔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이분은 어느 분야에서든지 그냥 무조건 1등을 해야 돼요. 네, 그쵸. 사주를 한번 볼까? 네. 근데 이분은 네. 사주가 문서운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시거든요. 본인 일도 일이지만 부도 어느 정도 많이 축적하고 계신 분이실 거고 네네. 근데 사람들이랑 많이 싸워요, 이 사람은. 싸워요? 본인의 뜻을 굽히지를 않기 때문에 많이 싸우고 다투는 사람일 거예요, 분명히. 네. 네. 그래서 완전 엄청 잘 됐다고 하면 뭐 판사, 변호사, 검사 관제사를 그런 식으로 좋게 풀어먹으시든지 그게 아니면 반대로 사기를 친다든지 사짜가 된다든지 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오픈을 해드릴게요. 대한민국 최초 판사에서 정치를 오신 추미애 장관이시고요. 최초라는 이 단어가 이분에게 굉장히 많이 붙어있어요. 여성 최초 지역구 5선 국회의원이시고요. 그리고 판사를 하시다가 법무부 장관까지 오신 최초의 여성 의원이십니다. 정말 대단해, 사주. 네. 와, 놀라운데. 이분의 가정 환경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았다고 해요. 공부를 많이 해서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그 운, 그 기운. 코에 다 들어있어요. 코에 다 있어요. 코에 다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코야. 코 관상이네요. 와. 이분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치열한 공방에 싸울 수밖에 없는 사주기는 한데요. 네. 어떤 뭐 초년이든 중년이든 말년이든 나는 항상 누구랑 싸워야 되는 이런 사주를 가지고 계시긴 한데 네. 제가 아까 사진을 보니까 코하고 여기 하관 쪽에 운이 굉장히 좀 많으시기 때문에 말년운이 좀 좋으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네. 그래서 좀 많이 승승장구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적은 많으실 거예요. 그쵸. 사주에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점점TV 공식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뭔데 또? 추미애 씨. 응. 앞으로 이제 정치나 장관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힘을 써주실 건 분명하신데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만 짚어주시면 돼요. 조심해야 될 거요? 네. 본인의 자만심? 자만심. 성격? 그리고 너무 그 타협점이 좀 힘든 그 성격. 남과 타협하는 그 이게 너무 힘든 그 성격이 본인의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자, 이 부분 선생님께서 무당으로서의 소견을 말씀해 주신 거니까 네네. 시청하시는 분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치적인 색깔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영상이 즐거우시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코코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